와, 반갑습니다. 느느이 정말 깨끗하죠? 와, 아직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버섯 산행을 왔는데 가지버섯을 비롯해서 그동안 나오고 싶었던 자연산 버섯들이 과연 오늘은 어떤 버섯들이 선을 보일까? 오늘 산행에서 만나면은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할 테니 여러분도 재미있게 저와 함께 버섯 산행을 출발하도록 하자고요. 출발합니다. 와, 오늘 처음 만난 버섯은 가지버섯입니다. 민자주 방망이죠. 아주 예쁜 보라색을 띠고 있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 자, 보세요. 한번 따서 밑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주 연보랏빛 아름다운 색상이 보시는 분들 눈까지 아주 흡족하게 할 것 같아요.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능이가 귀하니까는 붉은 비단 그물버섯들이 완전히 크게 자라가지고 능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능이 흉내. 야, 마치 자신들이 무슨 능이라도 됐냥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폼을 잡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정말 멋있죠? 하지만 이 버섯은 붉은 비단 그물버섯인데 이미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능이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능이. 자, 보세요. 와, 반갑습니다. 능이 정말 깨끗하죠? 와, 아직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와, 산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가지버섯 군락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엄청나게 큰 가지버섯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한번 따서 볼까요? 어유, 정말 예쁘죠?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 즉 맛있는 가지버섯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버섯이 이 가지버섯과 올해는 보기 드물었던 뽕나무 버섯, 즉 굴쿠버섯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검은 비늘버섯이 솟아서 나옵니다. 나무 가지 사이사이에서 아주 삐짓고 나오는 폼들은 정말 삶에 대한 의욕과 욕구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자락으로 이동해 봅니다. 아, 이번 가을에 새로 솟아난 노란 다발버섯, 즉 노란 계암버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맹독버섯이죠.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버섯은 솔버섯입니다. 솔버섯. 황소비단 그물버섯과 거의 비슷한 버섯 갓을 갖고 있는데 밑면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주름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섯도 정말 많이들 사람들이 찾는 버섯인데 최근 들어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계금버섯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굴쿠버섯, 뽕나무버섯이라고도 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보세요. 진짜 아주 소담스럽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버섯, 뽕나무버섯, 계금버섯입니다. 와, 탐스럽습니다. 보세요. 올해 이렇게 커다랗고 싱싱한 계금버섯 만나는 거 오늘이 처음입니다. 밑에만 자르면은 전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금버섯. 아, 여러분도 이런 산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주 멋지고
맛있는 버섯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와, 인간들 못된 행태를 보세요. 자, 이거 톱질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엄나무인데, 지금 이것은 봄철에 엄나무 새순을 따려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굵은 엄나무, 가느다란 엄나무까지 모두 베어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엄나무 순을 채취하려고 이 굵은 엄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자, 보세요. 야,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인간들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이 죄 없는 나무가 저렇게 죽어있는 송장처럼 쓰러져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죄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내년 봄에 또 이곳에 얼마나 많은 엄나무들이 또 베어질까 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다 쓰레기 버리는 거는 징글징글할 겁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음식물 싸온 거 비닐로 봉지니 쓰레기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이씨, 개똥덩어리 같아. 야, 여기도 이렇게 굵은 엄나무를 아주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어? 엄나무 순 따서 이 사람들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채취한다면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개똥덩어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아침부터 욕 나오게 만드네, 씨. 오늘 이 버섯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어있는 이 나무에 이렇게 아주 많은 버섯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서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창 왕성하게 자라므로 이슬 같은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 등갈색 미로버섯도 아니고 참 희한하게 생긴 버섯을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검객 박사님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버섯을 한번 채취해서 밑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등갈색 미로버섯이라면은 많은 그 미로처럼 생긴 관공들이 있는데 관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버섯 위는 전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버섯은 과연 무슨 버섯일까요? 알려주세요, 박사님. 아,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 그런데 이 헛개나무 옆에 흠집 난 곳에서 역시 이렇게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어제도 원검객 버섯 박사님께 배운 그대로라면은 주사위 느티 망가닥 버섯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나를 떼어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배운 대로 이 버섯은 주사위 느티 망가닥 버섯입니다. 맛있는 식용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배웠으니 이 버섯은 몇 개가 안 되더라도 채취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만난 버섯도 역시 식용 버섯인 솔버섯입니다. 자, 아직까지 싱싱한 솔버섯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며 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솔버섯의 생긴 모습은 주름살을 잘 보시면 되겠죠. 버섯이 귀한 요즘 여러분과 저희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서 있어요, 솔버섯이. 와, 낙엽을 들치니까는 마치 가지버섯처럼 숨어서 있습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솔버섯입니다. 아, 뽕나무버섯.
즉 개근버섯이 늦바람 난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많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맛있는 버섯, 뽕 나온 버섯입니다. 얼핏 보기엔 지금 은능이가 손짓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능이 하나 봤습니다. 능이. 야, 정말 이거야말로 늦능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깨끗한 늦능이입니다. 나오자마자 어느새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이래도 능이를 만났다는 거. 가지버섯 이외에 개근버섯까지 보고 오늘 능이는 못 보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개근버섯이 정말 많이 자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우와, 아주 오랜만에 뽕나무 버섯다운 뽕나무 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싱그럽고 보기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야, 능이를 마감한다고 하니까는 능이가 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두 다 자란 상태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능이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아주 커다란 능이 만난 것보다도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노란 다발버섯, 즉, 맹독버섯인 노란 다발버섯과 아주 흡사한 이 버섯은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산 속에서 나는 계암버섯입니다. 계암버섯. 자, 보세요. 이제 막 송글송글 올라와서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할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올해 이곳 산행은 오늘로써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심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의 가을 버섯 산행은 이걸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니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맛있는 계암버섯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가을 버섯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는 사냥초 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